2022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대선 후보의 선대본부장인 신정훈 의원을 만나서 이번 대선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김두관 후보가 왜 대선 후보가 되어야 하는지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선 경선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후보 중에 유일하게 김두관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이 신정훈 의원님이세요. 네. 왜 지지율이 가장 낮은 김두관 후보를 지지하는지 또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지지자분들께서 대단히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는 이제 당선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살아온 길 그리고 또 그분이 내세운 정책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김두관 의원과는 정치 이전에 사회활동에서부터 정치에 진입해서도 꾸준히 지역과 농촌을 위한 그런 어떤 정치를 실천해 왔습니다. 이러한 그 정치적 이념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서울공화국 개최 그리고 또 그 지방이 함께 골고루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두관 후보께서 주된 슬로건이 서울공화국의 해체 그리고 또 7개 지방 자치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우리 시대의 양극화라든가 다양한 우리 시대의 어떤 그 해소해야 될 사회적 문제도 있지만 지방과 서울의 이 불균형 그리고 지역의 소멸 이 문제에 대한 비전이 지금 우리 시대 정치인들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소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김두관 후보에게 아낌없이 지지하고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분이 제시하는 비전이 함께 갈만하다라고 판단을 하셨군요. 네. 지난번에 이낙연 선대본부장이었던 이계호 의원님께도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낙연, 이재명 이 두 후보 진영이 굉장히 네거티브 공방이 거세서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민주당 스스로 공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또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 경선은 단지 말로 만들어진 정책의 경선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의 어떤 살아온 인생의 내력이라든가 또 품성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결정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본선이 시작되며 여야 간에 인물 분석을 통해 가지고 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들을 가지고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해야 되는데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당내 경선에서 네거티브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래도 더 깊이 있는 어떤 그 인물에 대한 어떤 그 평가하고 또 분석은 저는 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 후보 진영에서 서로를 또 여러 후보들이 본선 경쟁력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곧바로 이 예선 당내 경선뿐만이 아니라 본선에서 다 검증돼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검증을 철저히 혹독하니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네거티브보다 사실에만 입각해 있으면 그 개개인에 대한 내면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검증 노력은 아무리 많이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네. 사실에 입각한 철저한 네. 검증은 필요하다 네. 네, 이런 입장이시군요. 자 이제 유권자들께 우리 김두관 후보의 정치적인 장점들을 또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장점들을 꼽아주신다면요. 김두관 후보는 잘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아래로부터 성장해온 후보입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마을 이장에서 또 시골의 군수, 도지사, 행자부 장관 소위 말해서 모든 정치적인 경륜을 다 쌓아왔을 뿐만이 아니라 밑에로부터의 어떤 그 서민들의 국민들의 아픔과 애환을 충분히 이 경험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국민들의 그 정서 또 민생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가장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김두관 후보는 영남권에서 민주당의 어떤 불모지 내지는 굉장히 열세적인 영남권에서 정치를 해온 사람입니다. 네. 사전 5기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난관을 뚫고 영남권에서 민주당의 텃밭을 민주당의 어떤 기반을 넓혀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번 대선에 있어서 대선 승리의 관건은 호남패의 어떤 그 이 결집뿐만이 아니고 영남을 얼마만큼 이 공략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일하게 여섯 분 후보 중에서 영남표를 가지고 정치를 해온 유일한 후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김두관 후보는 그 소위 말해서 지방대 출신 그리고 또 소위 말해서 영호남의 화합을 위해서 그 지금까지 노력해온 사람이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리 후보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본선에 있어서의 어떤 그 경쟁력은 어느 후보 못지않게 또 강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죠. 이게 네. 지난 8월 19일에 문체위를 통과해서 지금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학계와 언론 또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또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시죠? 네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야권에서는 이 법을 언론 재갈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네. 저는 이 법의 본질은 가짜뉴스 처벌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국민 일반이 생활하면서 언론에 한두 번쯤은 그런 억울한 상황들을 당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언론이 진실을 추구하고 있고 또 언론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가 유축되지 않아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이제 다양한 언론 매체들이 활성화되면서 뭐 공중파뿐만이 아니라 1인 미디어까지 이르기까지 많은 언론 환경이 좀 바뀌고 있는데요. 그 과도한 그 이 경쟁의 환경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근거하지 않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많은 뉴스들이 생산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있고요. 또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치명적인 어떤 그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명적인 어떤 그 언론의 오보라든가 이 또 피해의 결과가 개인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만 그것을 다시 언론에게 제기했을 때 언론은 알 권리라는 그런 어떤 그 방패막에 숨어서 그 자기의 어떤 그 언론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언론의 활동, 정당한 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되지만 언론이 그 과도한 오보, 또 허위사실, 또 의도적인 어떤 그 이 정치 공세 이런 것 때문에 빚어지는 사회적인 갈등을 언론 스스로가 좀 책임감 있게 또 대처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언론중재법의 핵심 내용은 이 허위사실, 명백한 허위사실, 명백한 의도를 갖는 그런 언론의 그 과잉, 그 보도 이것에 의한 피해에 대한 언론의 책임을 추구하는 그런 법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 보면 국민 모두가 그런 피해에 대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들의 한 70% 이상이 지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주와 화순지역 시장과 군수도 기초의원들까지 다들 입지자들이 궁금해할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공천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저는 뭐 거창하니 헌법정신을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헌법의 가장 기본 정신에 근거해서 우리가 일꾼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공당의 민주당에서는 그런 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사적인 관계라든가 그런 이익에 기초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일꾼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소한 우리 민주당과 나주화순의 이 공천 기준은 철저히 국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사람인가, 두 번째 준비해온 사람인가, 그걸 또 세 번째로는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엄중하게 판단하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 지역은 공천이 당선이다 이런 이 논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천을 받겠다 이러는데요. 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을 준비하는 그런 노력이 후보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어떤 덕목이 될 거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시민 여러분, 아니 우리 화성 구민 여러분께서도 선택에 있어서 이제는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그런 우리가 4년 동안 이 화손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도덕성과 또 이 능력을 갖춘 그런 후보인지를 엄중히 판단해 주셔서 저희들의 결정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또 감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생각합니다. 도덕성과 더불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네, 뽑아주었으면 하는 바람 말씀해 주셨고요. 자, 전남 도민들과 나주 화순 주민들의 관심사입니다. 22대 총선에서 전남지사에 출마할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지금 이제 제게 맡겨져 있는 그런 어떤 그 대선 승리 그리고 또 지방선거에서 정말 바람직한 그 나주화순의 어떤 정치 지도력이 만들어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저는 또 국회의원으로서 나주화순 발전에 그 어떤 최선을 다해서 그 집중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 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오히려 그 저 전자에 말씀드린 분야에 더 좀 충실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국회 예결위 위원으로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예결위 위원으로서 또 화순을 위해서 많은 지역 예산을 확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어떤 또 도움들을 주고 계신가요? 제가 지난 총선에서 화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은 아마 크게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그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 글로벌 소위 말해서 바이오메디칼의 허브 화순을 만들겠다 네. 이렇게 약속을 드렸는데요. 다행스럽게 최근에 이제 백신 사태가 이 전면화되면서 우리 국가적으로도 이 백신 허브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이 주된 정책적인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화순이 백신 안전 기술센터 그리고 또 mRNA 그 백신의 어떤 그 실증 그리고 또 사업화 이런 것들을 위한 예산들이 지금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서 화순 관련 그런 예산들이 확보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또 앞으로 화순이 백신 바이오 산업의 어떤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나주 화순 주민들께 당부의 말씀 한마디 네. 해주시죠. 화순 국민 여러분,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렸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저희 정부에서도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여러분들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살피면서 서로 함께 나누는 넉넉한 추석 명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즐거운 추석 맞이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삶을 지킬 대통령의 역할에는 누가 적임자인지를 알아보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김두관 대선 후보의 선대 본부장인 신정훈 의원을 만나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신정훈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국민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은 이 국난을 헤쳐나갈 지도자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지도자는 누가 될 것인지 각 후보들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